아, 앞에 보이는 신이 헤파이스토스죠. 아, 로마로 네. 넘어가면 네. 이제 불카누스입니다. 불카누스. 아, 저기 있구나. 네. 네. 선생님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불카누스. 네. 뭐 기술의 신, 뭐 대장장이신, 네. 아마 장인이고 뭐 공예, 조각, 금속, 야금. 보통은 불의 신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대장단에서 이제.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헤파이스토스를 숭배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어디냐면은 화산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곳에서 네, 네. 헤파이스토스를 많이 숭배를 합니다. 제우스의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헤라 때도 말씀했지만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난 아들이라고도 하고 네. 혹은 제우스가 자기 스스로 아폴로 아니 아테나 아테네를 낳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분노로 헤라가 자기 스스로 네. 난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헤파이스토스와 관련해 갖고는 그 탄생설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발이 절름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다양한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그림은 코르넬리스 반 프렘 비르흐의 작품입니다. 아 네. 발음이 좀 부끄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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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우스 아까 말한 것처럼 제우스가 아테나를 혼자 낳는 바람에 헤라가 화가 나서 혼자 낳았다는 설. 이거는 이 헤라가 낳고 나서 제우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죠. 화가 나갖고 던져버렸다. 레노스 섬으로 던져버렸다. 네네. 바다로 던져버렸다. 오케아노스로 던져버렸다. 그 설이 네.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아노스로 다리를... 던진 것은 이제 네. 말하자면 양어머니들이 있었고 테티스하고 네. 레노스 섬에서는 그냥 혼자 뭐 대장간에서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레노스 섬 사람들이 다리도 고쳐주고 이제 대우를 잘해줘가지고 예. 헤파이스토스가 걷다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알려줬다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고 네. 또 하나는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날 때 그 불꽃에 휩싸여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헤라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떨어뜨렸다는 거죠. 떨어뜨렸다는 거.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네. 원마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우스가 또 화가 나갖고 던져버렸다는 얘기. 네. 물론 그 설 중에는 헤라가 혼자 낳고 나서 너무 얼굴이 못생기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올림푸스에서 던져버렸다. 그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여러 가지 있죠. 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간 올림푸스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고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듯이 맞습니다. 예. 사랑받지 못한 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예. 장자로서 부모가 인정할 수 없는. 네. 그리고 이게 내 아들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그 신화들의 공통점은 이게 내 아들 맞아? 그냥 만족스럽지 않은 네. 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예. 차버려갖고 떨어졌다. 어디로 떨어졌냐? 앞에 보이는 이 레노스 섬으로 예.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네. 혹은 이제 오케아노스 이 대양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레노스와 관련해가지고 참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렘노스가 헤파이스토스 숭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렘노스 같은 경우 이제 아프로디테를 거부하는 섬이기도 해요. 렘노스가 물론 맞아요.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죠. 자기들이 섬기는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이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가 아레스하고 바람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렘노스 섬 사람들이 거부했단 말도 있고 중요한 거는 렘노스의 섬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아프로디테가 렘노스를 저주해요. 저주하죠. 저주하면 예. 여자들 몸에서 이 악취가 나게. 그러니까 렘노스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자기들 여인들이 냄새가 나니까 이거를 멀리하고 트라키아로 가서 트라키아는 이제 렘노스 섬 이 북단에 여기 트라키아 있는데 이 트라키아에서 여인들을 집단으로 납치해 와서 그 여인들과 사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렘노스 여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남자들과 트라키아 여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이 남성들을 통해서 낳은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까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이루어진 섬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신화입니다. 무시무시한 신화. 이제 사실 이 그리스 북부가 그리스 본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촌동네 같은 곳이거든요. 이거 마케도니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나중에 그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가 등장하는 거는 사실은 그리스인들한테는 좀 충격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보면. 네. 메인이 아니거든요. 네. 메인이 아닌데. 하여간 이 북단에 이쪽에 있는 트라키아와 관련해서 이런 전설이 저는 있습니다. 이 트라키아 이 전설은 네. 지금 알았어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네. 거 보면서 아, 굉장히 놀랐고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거기에서 변방에서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스파르타나 저 아테나 쪽을 네. 생각해 보면 완전 변방인 거잖아. 그 변방에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네. 네. 전 세계를 제패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트라키아 사람들의 그 원형적으로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폭력성, 무시무시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그 피가 여기가 근데 또 아레스의 후손들이에요. 트라키아 그러니까. 이쪽이 다 아레스의 후손들이고. 아,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여기는 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옛날 고대에 이제 전쟁하고는 약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성들 약탈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렌노스 여인들이 다 죽이고 네. 이제 여자의 왕국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렌노스에 누가 나중에 오냐면은 이제 아르고스 원정대. 아르고 원정대. 네. 예, 그렇죠. 아르고 원정대가 이아손 얘기죠. 아르고 원정대가 이 렌노스에 와갖고 네.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죠. 네. 원정대를 환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 우리 김봉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김봉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개하고 네.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렘노스 왕한테는 이런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렘노스에 보면은 여기 이 모스킬로스 화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모스킬로스 화산이 이 헥파이스토스의 대상간이 있는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고 혹은 에트나 화산 네. 시칠레 섬에 있거든요. 네, 네, 그 에트나 화산 혹은 뭐 베오비오 화산이 있는 카파니아 지방. 근데 화산지대, 화산. 네. 화산지대가 있는 곳이 주로 헤파이스토스를 숭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화산지대 근처에 헤파이스토스의 대상간이 있다. 그렇게 네.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제가 지난주에 헤스티아 얘기하면서 제가 실수한 게, 그, 프로메테우스가 네. 훔친 불이 네. 헤스티아 불이 아니고,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네. 예, 불카노, 이, 헤파이스토스의 불이죠. 그렇죠. 네, 이거 제가 지난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걸 네, 정정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던져버렸잖아요. 네. 이 렘노스에. 네. 그때 그 렘노스를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면 케달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케달리온. 네, 네. 케달리온은 헤파이스토스의 제자라고도 나오는데 사실은 헤파이스토스한테 기술을 알려준 스승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예. 케달리온이. 예, 예, 근데 케달리온이 나중에 오리온 신화 나오면은 네. 오리온이 그 아르테미스 관련 있는 오리온, 네, 그 오리온이죠. 네, 네. 그 오리온 신화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몇 개 없더라고요. 네. 간단한 것밖에 없는데 뭐 아르테미스하고 이 아폴론이 화살로 쏴 죽인 거 그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오리온 관련된 신화가 되게 많아요. 오리온이 보에 오티아에서 탄생했고.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키오스 섬에서 예. 메로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예. 메로페의 아버지가 오에노피온이거든요. 그렇죠. 오에노피온이 눈 상하에서 장님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 장님을 치료해 준 게 누구냐면 헬리오스 네. 태양신이에요. 근데 태양이 어디서든지 모르니까 헤매고 있을 때 이게 어깨 위에 올라가서 오리온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태양이 있는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케달리온이거든요. 네네. 케달리온 이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리온이 아르테미스 만나갖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벌어지는 네네. 거죠. 이 케달리온 이때 막 아르테미스 할때 나오겠죠. 네. 오리온 네네. 얘기가. 네. 그 케달리온이 헤파이스토스한테 기술을 알려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렘노스에 떨어졌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렘노스가 아니고 오케아노스 예. 바다에 떨어졌을 때 네. 이 헤파이스토스를 양육하는 게 누구냐면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테티스. 근데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는 헤라의 양육자이기도 해요. 네.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헤라를 지켜주고 양육했던. 그래서 사실은 뭐 손잡벌이죠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할 때 9년간 바닷속에서 바닷속 동굴에서 양육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헤파이스토스를 양육한 게 사실은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아니고 테티스와 두 사람의 딸인 에우리노메가 양육을 한 거죠. 네, 네. 에우리노메와. 그래서 근데 그 나중에 그 에우리노메의
딸이 있거든요. 네. 이 카리테스 여신들. 네. 이 우미, 그러니까 우아한 여신들 네. 있잖아요. 그 딸 중에 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 헤파이스토스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간 렘노스에서 자랐건 아니면은 오케아노스에서 자랐건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성장했고 네. 기술도 뛰어나고 하면서 본인이 버림받은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헤라 여신한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 그래요? 내용을 보면은 그 제우스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헤라한테 복수를 하거든요. 헤라한테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네. 엄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황금 모자 만들어준 거. 근데 이거 전에 하나 조금 그런 게 헤파이스토스가 헤라 스스로 낳았다 하면서는 조금 사실은 이상한 게 왜냐면 제우스가 아테나를 낳을 때 제우스의 머리를 쪼갠 게 헤파이스토스거든요. 이제 시간적으로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시간적으로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화들은 이런 좀 모순되는 것들이 있는데 신화는 뭐 그 시간을 따지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상징적 의미 그렇죠. 예. 우리가 갖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든 심리적으로 보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줘야지 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제우스의 마지가 누구냐 아테나냐 헤파이스토스냐 예, 그거에 예.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 근데 네. 우리는 헤파이스토스를 마지로 보고 네.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버림받고 이 헤라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황금 보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황금 보자를 만들어 갖고 헤라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보자는 딱 앉으면 일어날 수 없게 손을 딱 묶어 버리잖아요. 네. 몸을. 그래서 헤라가 너무 좋아 갖고 그 의자에 앉았더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 보이는 그림 보면은 헤라가 황금 보자에 앉아 있는. 네. 근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신들이 헤파이스토스 찾아가갖고 와서 좀 이거 풀어달라고 하니까 다 거절을 하죠. 헤파이스토스가 안 가요. 거절을 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가는 거냐면 디오니소스가 가는 거예요. 맞아요. 디오니소스가 가갖고 같이 술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당나귀에 태워서 네. 데리고 오는 거죠. 네. 헤파이스토스가 아니 디오니소스 얘기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 디오니소스가 당나귀를 타고 다녀요. 당나귀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거 왜냐면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예수가 예루살렘에 갈 때 당나귀 타고 가잖아요. 네. 그 성경에서 우리가 네.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를 네. 이것저것 상징적으로 그러니까요. 많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성서 해석할 때는 뭐 말이 아니고 당나귀 타고 가는 게 뭐 겸손의 상징, 겸손의 왕 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신화 속에 보면은 그럼요. 전혀 그런 네.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예.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참 위험한 발언이기는 한데 뭐 이게 뭐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디오니소스가 네. 그러니까 포도주의 왕이고 포도주의 신이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와 아폴론적인 요소가 조합된 그게 이제 결국 그 네. 로고스와 에로스 그 이게 뭐 에로스가 아니라 그 파토스겠죠? 네, 네. 그것의 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전인적인 인격이 어떤 게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맞아요. 성경에서 아폴론적인 요소에 예수님만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니체가 결국 죽인 신은 그 아폴론 신을 죽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네. 디오니소스를 부활시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신 당나귀 이런 것도 저는 우리 사모님의 해석에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성서학자들은 전혀 당연히 그렇지만 디오니소스와 연결 전혀 안 하죠. 안 하면은 이제 우리는 너무 못하는 거라고 네.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신화적인 것에서 연결이 돼서 왔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어떤 역사적 사실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편협 어떤 한쪽의 치우침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에 빠져갖고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화를 알면은 사실은 성서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디오니소스가
아주 좋은 술에 얘기하셨죠. 취하게 해서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포스까지 데려가서 결국 헤라 여신의 뭐 보좌에 앉아 있는 잡혀 있는 헤라를 풀어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프로디테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프로디테 결혼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그 이유로 그런 것에 대한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그냥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앞으로 또 나오나요? 황금 그물도?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죠. 근데 아프로디테가 탄생설화 보면은 사실 제우스의 딸이라고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유명한 거는 보티첼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요. 사실은 티탄신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거든요. 네. 우라누스의 성계에서 거품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뭐 같은 자매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모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고모하고 결혼한 건데 말하자면 자연적인 것과 결혼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이제 탄생된 이 신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 가부장제적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해석한 걸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가부장제적인 것 때문에 그 아프로디테를 제우스의 딸로 억지로 만든 거 아니냐. 티탄신인데? 티탄신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아프로디테를 사실 아프로디테가 테모신의 한 원형이기도 하잖아요.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제우스 딸로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가부장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우라노스의 아들이어도 우라노스의 딸일 수도 있잖아요. 우라노스의 딸이건 제우스의 딸이건 하여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라노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를 우리가 언젠간 한번 풀어야지 되겠다 싶었는데 가부장제라는 게 남자 대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아담을 탄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꺼내서 이브를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과 이브 이전에 원초적인 아담 온전한 인간 맨 그 속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가부장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남성성만 이렇게 강조되는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제우스가 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우스 밑에 좀 으뜬 신들인 거, 딸님 신들인 거잖아요. 자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렇게 해서 권력의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라누스의 딸로 태어났을 때는 그 질서가 없어요. 그렇죠? 가이아에서 막 펼쳐나가고 우라누스의 성격에서 잘려서 나갔을지언정 어떤 이렇게 권위로서의 질서는 없다고 수직 개념의 질서는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로 가서는 제우스가 보좌에 딱 앉으면서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질서라는 것은 수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부님 안에 여성성이 있듯이 내 안에는 남성성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우스도 내 안에도 제우스가 있고 사부님 안에도 아프로디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리고 개발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갑상제를 좀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대립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해석이 돼갖고 상생의 개념이 아니라 대립의 개념으로 돼갖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펼쳐나가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부분이다. 아니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근데 말씀으로는 이게 대립의 개념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가부장제라는 표현을 쓰실 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다 전적으로. 아니, 가부장제의 부정성은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부정성,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한 부정성.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때 이제 아르테미스를 할 때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쳐서 간 여성성의 또 치우침도 사실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치우쳤던 여성성으로 치우쳤던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거죠. 과한 것은 부족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을 생각해보면 부족하면 어떻게 돼야지? 내가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채워주려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너무 이렇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기본 틀이 딱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도 실제로 태무신으로서의 생명력을 다 갖고 있었고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뒷면을 다 같이 한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 네.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폴론만 강조하는 거,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아닌 거. 그쵸, 예.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어느 그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 선생님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난 역사가 인류가 가부장제 안에서 지금 역사가 진행돼 왔잖아요. 그렇죠. 가부장제가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득권이었으니까. 기득권에 대한 비판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가부장제 하니까 남성이 위라는 생각을 해갖고. 이게 지금 착각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남성성에 우리가 피해를 본 거 이전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가부장제를 일단 먼저 발견을 해야지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가부장제의 어떠한 것에 몸에 스며 있어갖고 내 스스로가 여성성을 낮추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여성 지도자들 보면은 완전 가부장제에 찌들어 있는 지도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고 체계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저거야말로 진짜 가부장제의 원형이 많죠.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모순, 그런데 그것도 모순인 거잖아요. 무언가를,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을 때는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일어났던 제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정권 따낼 때, 그거보다 조금 전이겠죠? 참정권 따내기 위해서 했던 1세대 페미니즘 운동, 50년대인가요? 뭐 이때쯤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은 일단 가장 실질적인 그걸 따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더 치우친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네.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1단계, 2단계 가서 이제는 내 안에 가부장제, 내 안에 남성성, 그대 안에 여성성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발견을 해서 여자다, 남자다가 아니라 뭐다? 인간이다. 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져야지 여성 맞습니다. 여자와 남자로서 자꾸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내가 모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부장제 얘기가 신화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해야지 돼요.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파